네, 자 먼저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환 차장입니다. 오늘 시장 하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공주 보고 있네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하락, 보험주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하락, 에너지 관련주,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중립, 바이오와 내수주입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하락, 제약바이오주에 관심이 있는데요. 자 오늘 이창환 차장과 김태성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참 어려운 시작에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창환 차장님. 네. 중시가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를 보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공포에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지금이라도 좀 파는 게 차라리 싸게 파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께 뭐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시면 그냥 오늘 버티시면 되고요. 그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어제 뭐 대만 기지 급락 여파를 받아서 어제 그 우리 시장이 그 선반영된 측면이 있거든요. CPI 지표가 다소 좀 높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좀 됐었고 거기에 대한 우려감도 어저께 동시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뭐 시장 매를 막고 시작을 하겠지만은 일부 선반영된 측면들은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이틀간 5조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때부터 들어왔던 수급이 사실상 그 빠져나간 상태긴 한데 거의 지금 오늘 옵션 만기를 시점으로 해서 지금 제로 베이스 상태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고 일단은 오늘 개파락을 맞더라도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투매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버티시고요. 이제는 조금씩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4월 달에 올라가면서 세 번의 갭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의 그 갭상승을 최근에 하락으로 인해서 어제자로 갭을 다 메꿨습니다. 그러면은 나스닥 지수가 기술적으로 이제 단기 저점에서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 뭐 미시장에서 별일 없으면은 계속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봐서 또 오늘은 주식 버텨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가가 이제 서프라이즈 나왔던 거는 내용을 보니까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뭐 중고차 물가가 10% 전월 대비해서 올랐고 항공요금도 10.2%, 숙박요금이라든가 호텔 이런 쪽이 7.6% 올랐는데 이를 빼면은 나머지들은 전월 대비해서 0.4%밖에 안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그 미국의 인플레 공포라는 게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쇼테지, 그 차량용 반도체 쇼테지로 인한 그 거기서 불거졌고 또 뭐 그 콜로니얼 송유가 그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유가가 좀 급등하면서 일부 불거졌고요. 또 여행이라든가 관광 수요가 회복되면서 이런 리오프닝 되면서 지금 물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연준이 다시 뭐 테이퍼를 한다든가 움직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어쨌든 지금 고용을 더 중요시 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회복은 아직도 지금 미국은 멀어서 지금 테이퍼링을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시장에서는 거의 그렇게 보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연준이 쉽게 움직이지 않고 연준은 상당한 인내심을 가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하락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5월달 수치 지표가 상당히 묻혔는데 5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 지표가 그 전년 대비해서 81.2% 증가를 했고, 일별 기준으로도 64.7%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수출이 중요한데, 수출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펀드멘탈에는 아직 이상이 없고 견고하다는 거고, 최근에 이런 하락들은 좀 심리적인 힘이 더 강하다는 거고요. 매일같이 공매도 재개 이후로 외국인들이 뭐 5천억 이상 매일 공매도를 하고 있고, 어제도 1조 정도 구매도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은 기술 성장도 쪽에 밸류에이션이 부담되지 않은 정도 수준까지 밀리기 때문에 일단은 유로 외국인들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버텨야 되는 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특정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섹터의 종목들은 공략을 해 나가시는 게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좀 안심이 된다고 할까요? 오늘 빠지면 오히려 사자. 투매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 너무 든든하게 들었습니다. 김태성 팀장님은 어떠세요? 미국 앞서 차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리 인상 우려가 뭐 굉장히 좀 큰 것 같은데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1년 전에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혹은 뭐 백신 관련한 이러한 관련주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섹터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일단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제 내려가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지수가 내린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섹터라든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테이퍼링 경계감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지수도 올라왔고 많은 기술주 종목들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지금 조정 신고르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번 분기에 이제 대다수의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향후 분기나 반기 혹은 연도별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성장 모멘텀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지난 4분기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너무나 잘 봤던 한 분기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HMN 같은 기업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 대내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내려가는 것들은요. 저는 이번 기회에 저도 앞서 차장님 말씀대로 시장이 이번에 조금 더 밀리게 되면 만약 실적이 좋은 기업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는 충분히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게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향후 또 금리가 지금보다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또 이제 금리 상승 수혜주 이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참 좋은 쪽으로 일치해서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차장님, 오늘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괜찮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항공주에 관심이 높다는 투자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제 그 물가지수 급등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항공요금이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 여행이라든가 관광 수요 회복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그 여객 수요가 좀 회복이 되고 여기 따른 실적 회복 사이클에 들어갈 거라는 게 지금 대체로 증권가 분석이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인데 영업이익 올해 이제 그 1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컨센서스는 한 728억 정도인데 일단 흑자 전환 된다는 게 중요하고 여객 부분도 최근에 그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좀 되고요. 최근에 그 미국 그 북미 노선, 홍콩이랑 북미 4월달 그 노선의 운임이 지금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 쪽도 지금 최근에 지금 좋은 흐름이고 지금 각국의 이제 백신 속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정부도 백신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여행 수요가 지금 증가하는 게 나타났고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5월 21일 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백신 공급에 대한 좀 중요한 안들이 좀 나올 거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그 4월달 여객 수요 같은 경우도 국제선은 17% 그리고 국내선은 148% 증가를 했고요. 화물 수송도 29%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그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그 화물 운송량 증가가 28% 증가를 해서 아시아는 6.5% 증가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고 봐서는 항공주를 우리가 투자한다고 있을 때는 뭐 대한항공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FCC, LCC 합작하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독과점 구조가 된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복적 수요 관련돼서 항공주 투자를 봤을 때는 그냥 대한항공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최근에 외국 기관들이 오고를 연속 특히 연기금이 탈고를 연속 순매수 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도 대량 순매수 좀 들어온 상황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측면이 있고 일단은 그 항공업계 전체적으로 영심리가 살아난다라는 봤을 때는 오늘 좀 시장 개파락 나왔을 때는 시가 이하에서 공략해 봐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보겠습니다. 4만 원 정도 타겟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 면역 기대가 높아질수록 항공주는 바로 수혜를 받겠죠. 마침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 중에 모더나 코로나 백신을 식약처에서 2차 검증하고 오늘 오후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소식도 지금 막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투자 의견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태성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께서는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보험주를 투자 의견으로 가져가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투자 의견 무엇입니까? 일단 뭐 저는 짧게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당분간 동결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금리 상승 수혜주인 손해보험 쪽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보험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손해보험 이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운행량이 감소했던 차량 보험 이쪽으로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보험사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이 오늘 시장에 좀 온기가 되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